머니투데이 김명룡 바이오 부장, 다시 광해선 서정진. 김명룡 기자께서는 예전에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기자가 한 명도 없었을 시절에 유일하게 김명룡 기자께서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기사를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바이오 분야의 부장이 돼서 한때는 해외로 나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과 이 회사의 창업주 서정진 명예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기자수첩의 단골 소재였다. 회사나 창업주나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당시 서 회장에 대한 평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가와 희대의 사기꾼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금의 그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시뮬러 사업을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찌 보면 새로운 길을 가는 이가 감내해야 할 멍에 같은 것이기도 했다. 셀트리온이 걸어온 길도 아슬아슬하기만 했다. 당국의 시판 허가도 나지 않은 제품이 수천억 원어치나 미리 팔린 상태였다. 이것 때문에 뭐 창고 매출, 공매도 세력이 엄청 공격을 당했죠. 만일 유럽에서 첫 번째 바이오시뮬러의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폐기 처분이 돼야 할 제품들이었다. 이런 상황은 셀트리온이 가짜 매출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공격의 빌미가 됐다. 여기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10여 년 전 셀트리온의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뮬러의 임상시험이 한창일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과학적으로 보면 항체 시뮬러 개발에 성공할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사업가 입장에선 성공할 확신은 100%다. 서 회장은 대우차 그룹이 망하자 46세의 나이에 5천만 원을 들고 회사를 창업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1일 숙박비 $70짜리 호텔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하루 종일 머리를 쥐어짜다 바이오시뮬러 사업을 시작했다. 이들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수많은 실패와 울기의 순간을 남겼을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피땀을 일으킨 회사를 후배의 손에 넘기는 것은 지금의 성공을 이룬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로도 평가된다. 우리 투자자도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하지만 원하는 수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서정진, 그는 다시 찬바람 휘날리는 광야에 섰다. 손에 쥔 거대한 떡을 놓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한다. 서 회장이 또다시 외로운 길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했는지 그 깊이를 헤아릴 도리가 없다. 서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 행사에선 원격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을 실행하는 것이다. 아마 이 칼럼은 셀트리온 창업주로서 서 회장에 대해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젠 바이오벤처 사업가 서정진에 대한 이야기를 쓸 테니까 말이다. 앞으로 그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 김명룡 바이오 부장. 김명룡 기자님, 그동안 셀트리온에 10년 넘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